네, 계속되는 코로나 걱정 속에 이제 독감 유행에도 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내일부터 어린이와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되는데 독감 백신 맞으면 코로나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지 두 백신을 함께 맞아도 되는 건지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국내 독감 사망자는 통계청 조사로 한해 250명 정도입니다. 그러나 독감 합병증까지 넓히면 한해 2천 명이 넘는다는 게 대한감염병학회의 설명입니다. 코로나19보다 치명률과 전파력이 낮다고 해도 독감은 위협적인 감염병입니다. 19세 이하 어린이 청소년에겐 오히려 코로나보다 독감 치명률이 더 높고 임신부에게도 위협적입니다. 임신부 감염되는 위험성이 줄은 거잖아요. 태어난 태아한테도 감염의 위험성을 줄인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독감과 코로나에 동시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환자의 0.8%가 독감에 감염됐는데 미주 지역은 0.4%, 아시아는 4.5%로 10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인종과 생활 문화가 다르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코로나와 독감에 동시 감염되면 치명률은 6.9%로 코로나 치명률의 6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하고 독감 바이러스가 공격하는 게 호흡기 쪽이기 때문에 결국 동시에 감염이 됐을 때는 호흡기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망률이 올라간다고. 반면 독감 백신만으로도 코로나 중증 예방 효과가 있었습니다. 미국 마이애미대 연구 결과 독감 주사가 코로나 중증 합병증, 즉 폐혈증, 혈전증 등을 40% 낮춰주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독감 주사가 전반적으로 면역력을 키워주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못 받는 어린이 청소년과 아동에게 독감 접종이 더욱 필요한 이유입니다. 코로나 백신과 독감 백신은 작용 기전이 달라 같은 날 맞아도 상관없지만 이상 반응이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어서 최소 사흘 간격을 두고 접종하는 게 안전합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